자, 그래서 오늘은 물질 명사의 수량 표현 지난번 설명에 이어서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을 복수형을 해라. 그래서 a piece of cake를 두 조각의 케이크로 바꾸면 to This is of cake. pieces of cake.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계속해서 피자 한 조각은 뭐였는데? a slice of pizza인데 세 조각 하고 싶으면 three Three slices pieces of pizza. Slices of pizza. 계속해서 뒤에 오는 것들은 물질 명사로서 셀수 없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뭐 맥주 한 병은 뭔데? A bottle of beer인데 다섯 병 하고 싶으면 five Five bottles of of beer. beer. 그렇죠. Bottles of beer. Beer 계속해서 물질 명사. 그다음에 녹차 한 잔은 뭐였는데? A cup of green green tea. 티였는데 녹차 세잔 하고 싶으면 Three cups of green tea. 라고 하면 되겠다. 그린 티 계속해서 쓸수 없는 물질 명사고요. 그다음에 설탕 한 스푼은 뭐였는데? A spoonful of sugar. 근데 여섯 스푼은 Six spoonfuls of sugar. spoons of sugar. 계속해서 sugar 셀수 없는 물질 명사. 오케이.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맞은 형태인데 딱한 번밖에 못 쓴다. 오케이. 그러면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죠. 1번. 1번 무슨 얘기 하고 싶은데 해석하면 나는 네 개의 종이를 가지고 아이 난 종이 네장 가지고 있다. 종이 가지고 개라고 나눠가지고 종이 4장 갖고 있다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I have four pieces of paper. 그렇죠. I have four pieces of paper. 좀 이따 four라는 대답 듣고 싶을 때 뭐라고 묻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 해석하면 무슨 뜻이 되고 They 해석부터 하면 누가다 개들이 산다. 뭘 산다? 와인.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와인 두병 산다는 표현은 They buy two bottles of wine. 그렇죠. Bottles of wine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해석하면 너는 뭐하니? You 너는 원하니? 무엇을 원하니? 너는 커피 커피를 한 잔을 한잔 원하니? 원하니 하죠. 너 커피 한잔 원하니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Do you want a cup of coffee? 그렇죠. 컵에 담아야 되겠죠. 커피는 뜨거우니까. 그 다음에 4번 엄마가 주신대죠. 누구한테? 나한테 뭐를 준다? 빵. 한 조각. 그래서 my mother My mother gives me pieces. I slice of slice bread. of bread 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뭘도 쓸수 있었지만 Piece. piece를 쓸 수도 있지만 여기에 반대로 slice of paper라고 못하죠. 그래서 piece 여기다 piece를 썼으니까 여기는 piece 대신도 slice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 오케이. 계속해서 누가 뭐 한다? 올리버가 드링스 한다. 뭐를 마신대요? 물세 세잔 잔이죠. 매일마다. 그래서 올리버가 매일 물세 잔씩 마신다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Oliver drinks three glass of water every day. glass of water입니까? A glass is of water every day.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약속한 대로 for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How many do you have piece of paper? 오케이. 그래서 종이 몇 장을 이거 끊을게 하면 내가 분명히 나는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이게 왜한 덩어리일까? 한 덩어리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묻고 싶으면 어떻게 물어야 된다? How How many many pieces of of paper paper do you have? do you have? 라고 물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헤이, 진짜 알겠지? 다음번엔 안 틀릴 자신 있지? 됐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다?
이게 무슨 뜻이다? 몇 장의 종이라 칩니다. 얼마나 많은 뭐 힘들겠지만 몇 장의 종이를 how many pieces of paper를 덩어리로 해야 됩니다. How many pieces of paper do you have? I have how many에 대한 답 4 pieces of paper. 이게 4로 바뀌어서 숫자 궁금할 땐 how many로 묻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덩어리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러면 3번 커피라는 대답만 듣고 싶으면 질문에 우리말 해석은 뭐가 되고? 너는 무엇을 원하니? 너는 무엇 한 잔을 원하니겠죠. 너 뭐 한 잔 원하니 하고 싶으면 What? What do you want a cup of? 그러니까 너는 뭐 한 잔 원하니? What do you want a cup of? 너는 뭐 한 잔 원하니? What do you want a cup of?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커피는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선생님 이거 왜 덩어리 이루지 않습니까? 자, 뒤에 있는 게 궁금하죠. 원래는 what a cup of가 맞아요. 원래는 됐습니까? what a cup of do you want에 또 맞긴 한데 이렇게 표현하는 걸 훨씬 더 자연스러워합니다. 그 다음에 어머 everyday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다? 매일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올리바는 세 잔의 물을 얼마나 자주 마시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Always. How does Olivia drink three glasses of water?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됐습니까? Everyday는 매일이란 뜻이고 뭐에 대한 표현이다? 빈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How often does Olivia drink three glasses of water? 됐습니까? 빈도 묻고 답하기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어라 했는데요. 그래서 oral에 대해서 조사해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oral가 여러가지 뜻이 있을 텐데 일단 무슨 뜻이 있던가요? 아 이거 이거 필요한 거 눈에 잘 주문 또는 명령이라는 명사적인 뜻도 있고요. 순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명사 품사로 쓰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다 부분에 있죠. 그래서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동사로선 주문하다 또는 명령하다. 여기서는 지금 문장의 내용상 주문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The young lady, 앞만 길어봤자 she니까 여기에 does가 들어간 형태입니다. She orders it. 오케이, 그래서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된다? The young lady order two cup of tea. Two cup of tea.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cups. order가 아니고 그다고 orders입니다. The young lady orders two cups of tea. 그래서 젊은 숙녀분께서 차 두 잔을 주문하십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바르게 고치면 We need five pieces of
Good.이 문장이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치즈 다섯 조각을 위한다. 피자를 위해. 아이. 위 니드가 무슨 뜻이야? 필요로 한다. 우리가 필요하대. 그럼 what에 대한 대답이겠네. 어? what? 뭐가 필요하대? 치즈 다섯 조각. 그 다음에 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네. 왜 필요한데? 피자라도. 그 피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다란 표현은 없지만, 피자를 위해서란 말은, 피자 만들려면, 치즈 다섯 조각 필요해요. 그래서 그 표현 영어로, 어떻게 된다? We need five slices cheese for the pizza. 슬라이시즈, 치즈, 피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치즈. 치즈즈. 아이 피스. 슬라이시스 자체가 잘못됐고 5 피시즈로 고치는 뭐 어떻게 하단 말이야? 5 slices of cheese.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꼭 피시즈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슬라이시스 해도 된다 했죠. 칼로 자른 조각이랑 슬라이스라고 쓰기도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바르게 고치면 Two spoonful of sugar. 스푼풀 그 of sugar. 문장 전체를 읽어주셔야죠. He put two spoonfuls of sugar in the soup. 무슨 뜻이에요? 그는 설탕 두 스푼을 스프 안에 넣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아침 식사 후에 우유 한잔 마신다. 누가? 나는. 언제? 아침 식사 후에 무엇을? 우유 한 잔을.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하면? I drink glass of milk after breakfast.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drink a glass of water after drink. 그래서 after breakfast.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When do you drink a glass of milk?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many glass of milk do you drink after breakfast? 그렇죠. 한 건데 틀렸는데요. 맨 뒤에는 북북스 머니? 아이 북. 그걸 왜 물어봤을까? How many맨 뒤에는 북스밖에 모른다며. 그게 의미하는 게 뭔데? glasses. 맨 위에는 셀수 있고 복수형이라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아침 식사 후에 우유 몇잔 마시니? 라는 질문은 뭐라고 한다고요? How many glasses of milk do you drink after breakfast? How many glasses of milk do you drink after breakfas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빵두 조각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needs two pieces of I pieces of 왜 이러냐? 두 pieces of bread. needs two pieces of bread.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many pieces of bread does he need? 그렇죠. How many pieces of bread does he need? 자,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서 이 어가 몇 가지 어가 있었죠? 일단 몇 원, 가지 몇세 가지 가지? 세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뭐도 있었고 원. 원도 있었고 또 여러 중에 처음 얘기하는데 한 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나 또는 이거로 바꿔 쓸수 있는 무슨 뜻도 있다? 뭐뭐 마다. 그러면 얘는 그중에 뭐예요? 그렇죠. 이건 원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I drink one glass of milk after breakfast. 개수를 얘기하는 어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로 연결됩니다. 됐습니까? 각각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뭔지 생각해보라 했죠? 됐습니까? 순서대로 원인 경우하고 긴 설명 그거 됐습니까? 처음 얘기 처음 전달하는 정보인데 그것이 셀수 있는 한계다. 그 다음에 every로 바꿀 수 있는 경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알맞은 거 읽어보고요. James has a sister. James has a sister. 얘는 그러면 1, 2, 3 중에 1. one sister 또 되고 얘는 1번과 2번의 의미죠. 됐습니까? 상대방은 제임스에게 시스터,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제임스에게 시스터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칼로 두부 썼듯이 1번과 2번은 좀 흐릿합니다, 경계가. 하지만 3번은 경계가 확실해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I want a new cell phone. 오케이. 그래서 그 우리 학원에 다니는 김규현이라는 학생이 있는데요. 뜬금없이 나한테 카톡으로 선생님 듣기 어떻게 하면 잘해요?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 듣기를 잘하는 비결이 뭘까? 말 많이 한다. 잘안 해. 됐습니까? 오케이. I want a new cell phone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1, 2, 3 중에 얘는 2번이죠. 됐습니까? 1번 쪽이라기보다는 2번입니다. 됐습니까?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처음 얘기했죠. 됐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나는 뭘 원한다? 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I want a new cell phone. 새폰좀 있었으면 좋겠다. 됐습니까? 불특정한 것 중에 처음 얘기한 것이 1의 느낌은 별로 없어요. 뭐두개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나새폰두개 가져가 이럽니까? 그래서 1의 느낌은 별로 안 들어요, 이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3번. 7 seven days. On week has 7 days. 그래서 얘는 1, 2, 3 중에 Every 3번. 얘는 1번이죠. 이거 해석하면 뭐겠어? 일주일은 7일이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 주에 며칠이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one week has 7 days죠, 이건. 시간의 단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 4번. My uncle is
uncle is a great painter. My uncle is a great painter. 그래서 얘는 1, 2, 3 중에 1, 2 2조 2. 굳이 my uncle 단수인데 원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은 이 말하는 사람의 삼촌의 직업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삼촌 위대한 화가예요. 엄청난 화가예요. My uncle is a great painter.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5번. An old woman. There. 5번, 5번. There is an orange in the bas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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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ketball 할 때 basket. 안 읽어? Basket. There is an orange in the basket. 그래서 얘는 몇 번? 2번. 1번과 2번이죠. 됐습니까? There is 표현 자체가 뭔가 있다라고 처음 얘기하는 건데 한 개니까 일단 2번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뜻은 뭐예요? 거기 안에 There is an orange in the basket. 그 바구니 안에 오렌지가 그 바구니 안에 오렌지가 있다. 얘는 이 뜻도 있으니까 요것도 넣어서 해석해 주는 게 좋겠죠. 그 바구니 안에 한 개의 오렌지가 있다. 바구니 안에 오렌지 한 개 있어. 됐습니까? 자, 이걸 내가 왜 해석시켰을까요? 자, 내가 해석시킨 이유는 얘를 해석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 거야. 얘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전에 뭐라 그랬냐면 there가 I go there 할 때 there하고 there 플러스 be 동사의 there는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 there라고 설명했던 거 기억납니까? 오케이, 이거는 I go there는 내가 뭐 한다 간다 거기에 줘. 됐습니까?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근데 얘는 그냥 지금부터 there 뒤에 be 동사가 와서 지금부터 뭔가 있단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석하면 오렌지 한 개가 있어요 바구니 안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이 설명을 자꾸 왜 하냐면요, 1, 2학년들 시험 문제 중에 there에다 밑줄 꺼놓고 같은 there인 걸 고르라는 게 나와요 자꾸. 그리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이 대열 뒤에 비동사가 온 걸 문법 용어가 있긴 한데 유도부사라고 합니다. 이 대열을 보고 얼음이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유도부사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지금부터 뭐가 있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할 거, 유도가 이렇게 이리 와 하는 게 유도잖아. 지금부터 뭐가 있다라는 말을 시작할 거란 뜻이지 대열의 뜻이 거기에라고 해서 거기에라고 해석은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6번 An old woman sits on the bench. An old woman sits on the bench.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이 전달하는 on의 의미는 1, 2, 3 중에 2. 2의 느낌이 강하죠. 1의 느낌도 약간 있지만 됐습니까?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할머니께서 벤치 위에 앉아 계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sit인 이유는 she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벤치의 복수형은 알고 계시죠? 무슨 소리니까? 취 소리니까 yes. 됐습니까? 자, 1, 2, 3, 4, 5, 6 중에서 틀린 게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한 개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래서 앞에 뭐 하나씩 붙여볼까요? On window, on umbrella. Okay, 여전히 하나 틀리고 있네요. 난 이런 건본 적이 없어. A window. 자, 선생님이 우리말고 모음 이제 자음 모음의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에서 얘기할 때 지금 규현이 머릿속에 뭐만 들어있냐면요. 이게 자음이다 라는 것만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근데 이것만 얘기 안 했는데요.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다 똑같이 다 영어에 뭐다? 자음이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틀린 건 week. 알겠습니까? 무슨 on week야? on week는 a week has 7 days. 그래서 즉석에서 묻고 답하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번 7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데인지 데이즈인지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How many days does a week have? 그렇죠. How many days does a week have?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An old woman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o sits on the bench? 오케이. 방금 내가 뭐가 궁금하다고 한 거야? 문법적으로 문장에 주어가 궁금하다고 했죠. 그럼 어순이 안 바뀐다고 한번 기억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3인칭 단수 취급한다. 대답 듣기 전까지 Who sits on the bench? Another woman sits on the bench. 이 대답이 듣고 싶다면 그때는 어순이 바뀌고 Where does an old woman sit? Does가 앞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필요 없으면 뭐 어나 언 쓰고 필요 없으면 하고 그 다음에 어나 언이 들어간 건 1, 2, 3 중에 무슨 이유인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번 Doctor is on island. 독도 이전 아일랜드는 무슨 뜻이고? 독도는 하나의 섬이다. 독도는 섬이다. 그래서 1, 2, 3 중에서 1. 2번이 가가지고 독도 단수죠. 이즈 나왔죠. 그렇다면 원이라는 의미는 크게 없어요. 물론 1의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독도가 섬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처음 소개하는 글입니다. 됐습니까? 독도는 섬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MIS 저그 단어 검색해 봤었는데 엄청 검색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가요? 진실된 진실된 정직한 이거 읽기는 어떻게 읽던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게 나온 건 이게 하니스트인지 아니스트인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렇죠. Am I an honest girl? Emma는 정직한 여자아이입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냥 Emma가 여자아이다라고 했으면 Emma is a girl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의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리 규칙이라 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써야 되는 이유는 얘 때문이야. 됐습니까? 근데 뒤에 오는 소리가 뭐기 때문에 모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 때문에 어나 걸 때문에 어나 언을 쓰지만 소리 때문에 an honest girl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예. 그렇다면 이 녀석은
그렇죠. 위에랑 같죠. 됐습니까? 에마는 단수니까 이게 원의 의미를 굳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3번. She has a beautiful eyes. 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까? 왜 필요 없죠? Eyes. 그렇죠. 네. 지금 a books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a를 쓴다면 얘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Eyes. 얘 때문에 쓸 일은 없죠. 형용사가 하나라는 얘기를 할 필요 없으니까. 얘 때문에 써야 되는데 얘가 거부하고 있죠. 난 복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얘는 만약에 뭐 그녀의 코가 예쁘다라는 표현은 she has a beautiful nose겠죠. 그때 어는 1, 2, 3 중에 사람이 코 한 개 갖고 있는 건 당연하고요. 2번이죠. 됐습니까? 코 두 개일 리는 없잖아요. 그거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자세적으로 알게 될 테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쓸 필요 없고요. 계속 4번. He doesn't Where? Where? 그렇죠. 마찬가지 3번, 4번 똑같은 이유로 복수명사기 때문에 어를 쓸 수 없습니다. 만약에 He doesn't wear a hat. He doesn't wear a hat 할 때 어 넣어야 되겠죠. 그때 어는 1, 2, 3 중에 그렇죠. 됐습니까? 처음 정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모자를 쓰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뭐 모자 두 개 쓰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5번. He visits Japan once on year. 오케이. 그래서 we visit Japan once on year. 뜻은? 끊어 얘기하면 누가다, what 이렇게 되죠? 우리는 방문한다. 방문한다. 제 일본을 1년마다 1년마다. 그럼 once의 뜻은 왜 해석하나요? once하고 관련 있는 표현을 몇 가지 쓰면 once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twice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three times가 되기도 하죠. 계속해서 four times, five times, six times. 그럼 once의 뜻이 뭐란 말이야? 한 번. 그래. 그럼 once on year의 뜻은 뭐예요? 우리는 일본을 1년에 한 번마다 방문한다. 1년에 한 번씩 하면 좋겠죠. 번씩. 1년에 한 번씩 방문한다. 그러면 얘는 1, 2, 3 중에 뭐? 1, 아 2. 3이죠. 마다라며. 얘는 1, 2, 1, 2는 경계가 흐릿하지만 3번은 확실하다 그랬어. 그래서 once every year, once per year 이게 바로 1년마다 매년마다 한 번씩 마다입니다. 이게 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6번 Bring me an umbrella please. Bring me an umbrella please. 나한테 우산 좀 갖다 달라고 명령문 동사로 시작했죠. 그러면 얘는 1, 2, 3 중에 2번이 강하고 1번이 약간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산이라는 정보를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산 한 개만 갖다 줘. 됐습니까? 오케이. 3번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산마다 일 수는 없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7번. Tom is a middle school student. Tom is a middle school student. 오케이. 그래서 얘는 1, 2, 3 중에 확실히 2조 됐습니까? 탐이 중학생이라는 정보를 처음 듣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 틀렸어요. 자, 그래서 규현이가 이제 한글로 발음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모를 수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음 기호에 대한 얘기를 조금은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오케이. 근데 전 규진인데. 아, 미안. 그렇죠. 선생님이 수업하다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오케이.
자, 선생님이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아주 간단한 단어. 됐습니까? 다른 기호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자세히 봐야 되고요. 얘는 발음이 안 나오네. 그러면 이걸로 하자. 자, 여기 보면 발음 기호가 요렇게 생겼어요. 됐습니까? 제일 앞에 J처럼 생긴 게 있는데 이거는 발음 기호에서는 J가 아니고요. 역 라는 소리야. 역. 자, 뒤에 A처럼 생긴 게 있죠? 자, 얘를 좀 크게 쓰면 지금 발음 기호가 어떻게 쓰여 있는가 하면 이렇게 쓰여 있고요. 뭐 점 땡 모음에 모음 뒤에 이렇게 점 두 개를 붙일 수 있는 건 길게 소리라는 뜻이에요. 장 모음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발음 기호는 A가 아니고 발음 기호이기 때문에 아야, 아. R을 길게, 요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 R을 길게 하란 말이야. 근데 얘가 붙으면, 자, 이게, 단어가 다시 보면 스펠링이 뭐였냐면요. YACHT고요. 얘 발음이 뭐냐면, yacht야, ya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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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요트, 요트 하죠. 한국식 발음으로. yacht야, yacht. 그러면 얘를 한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얘 발음이 여 라는 건데 이게 바로 짧은 막대기를 붙여주는 녀석입니다. 됐습니까? 제가 초등학생들 파닉스 할 때 뭐라니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뭐 A는 무슨 소리 갖고 있다. A는 A, B는 B 뭐 이렇게 얘기하면 C는 SK 두 가지 소리 갖고 있다 그러는데 Y를 뭐라 그러냐면 Y가 갖고 있는 소리를 얘들아 Y는 I랑 되게 비슷해. I는 I, E, 어 세 가지 소리를 갖고 있어 이러고요. Y도 되게 비슷해서 Y는 I, E, 짤막 이라 그래. 이게 여를 설명하는 거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이게 짧은 막대기.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온데 짧은 막대기 됐어. 그래서 얘가 요요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여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자 이거 Y로 시작했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다가 뭘 칠 거냐면 이어를 쳐보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 지금 요렇게 보이죠. 발음 기호가 이게 지금 딱딱 쫙 붙어서 붙었는데 얘가 발음 기호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이라는 발음이고요. 얘가 여라는 발음인데 사실 여기에다 짧은 막대기를 붙이면 아나 어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기엔 그냥 뭐처럼 들리냐면 ear 이렇게 들려. 근데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자음이 있는 거야 여기에. 지금까지 무슨 설명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네가 잘못 고른 건 몇 번이고 We visit Japan once a year 됐습니까? 그래서 on year 아닙니다. a year야 됐습니까? Y는 여 라는 소리가 있어. 짧은 막대기 소리가 있고 그거는 자음입니다 영어에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니들은 듣기 시험 쳤어? 저요? 아직 안 쳤어요. 아직 안 치면 올해는 안 친다는 얘기네. 2학기 때 치려나? 자, 그 다음 계속해서 C 뭔가 잘못됐으니까 고쳐 써라. 됐습니까? 그러면 뭐 바로 고쳐 쓸래요? 아니면 해석하고 고쳐 쓸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소피아 읽고 해석합시다. 소피아 is on only daughter. Sophia is an only daughter. 뭔 소리고? Sophia는 오직 딸 하나만 갖고 있다. 오케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 그럼 이렇게 하세요. Sophia는 오직 딸 하나만 있다. 알겠습니다. 뭔 얘기야? 이건 이렇게 해석합니다. Sophia는 외동딸이다. 알겠습니까? An only daughter. 소피아는 외동딸이에요. 소피아가 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소피아 자신이 딸이고요. 혼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유진이가 해석할 때 단어 뜻에 너무 매달립니다. 물론 오직 언니가 오직이란 뜻도 있죠. 근데 하나만인 이거 오직일 때는 부사입니다. 근데 얘가 유일한이란 뜻도 있어요. 유일한. 유일한이랄 때 쓸 땐 형용사고요. 유일한 딸? 외동딸이란 얘기구나. Sophia is an only daughter. 자, 이것도 아까 전에 an honest girl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on나 on을 써야 되는 이유는 daughter라는 명사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honest처럼 모음 소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1, 2, 3 중에
2조 됐습니까? 그래서 신분을 처음 알게 됐고 딸이라는 신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처음 아는 사람, 처음 알게 된 사람한테 얘기하는 문장.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We have three meals. Meals a day. We have three meals a day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좀 이따가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얘기할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일단 어는 1, 2, 3 중에 뭐? 당연히 3번이죠.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We have three meals a day. 우리는 meals가 뭐지? 식사죠, 식사. 우리는 하루에 3번 식사를 한다. 우리는 삼시세끼 먹는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우리는 삼시세끼 먹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매일마다 이 말이죠. 매일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Eat. 그렇죠. We eat three meals. 됐습니까? 그럼 즉석에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되죠. How many meals do we have a day? 그렇죠. Every day. 그리고 do you have가 좀 더 맞겠죠. How many meals do you have every day? 매일매일 몇 번의 식사를 먹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이거 have가 it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걸 내가 이제 하는 이유는 나중에 다음 파트에 조만간 이제 대명사 파트 잠깐 짧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시제 파트가 나오는데 시제 파트에서 그때 이제 학생들이 다른 건 잘 쉽게 이해합니다. 근데 1학년으로서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동사와 표현할 수 없는 동사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거든요. 그때 지금 이 개념이 조금 필요해서 미리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다 계획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에브리데이입니다. 지금 3번은 빼박 1, 2번하고 전혀 다르다 했어. 됐습니까? 매일마다 빈도를 얘기합니다. 어떤 빈도로 3번 먹냐 이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Mr. Simington 스미스겠죠. Smith was at a university. 예. 네. 그래서 누가 뭐 한다? 스미스 씨가 일한다. Where에 대한다. 어디에서? 대학교에서. University를 발음으로 하면 발음기호로 쓰면 우 소리는 발음기호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합치면 U가 되고 얘는 자음이기 때문에 a university 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4번. 아 참. 이거 1, 2, 3 중에 그렇죠. 확실히 2번이죠. 이제 감 잡아가네요. 됐습니까? 두 군데서 일할 리는 없으니까. 됐습니까? 이 정보를 처음 듣는 사람한테 전해주는 내용이다. 계속해서 4번. He is actor. Actor. He is an actor in Korea. 이렇게? 맞습니까? 오케이. 1, 2, 3 중에 뭐? 2죠. 그는 한국의 배우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가 배우라는 사실을 처음 전달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몇 개 틀렸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먼저 뭐가 틀린 것 같고 4번이랑
4번 말고는 틀린 게 없죠. 뭘 그렇게 열심히 찾았습니까? 자, 이것까지 다 했는데 됐습니까? 게다가 이런 것도 다 검토해 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4번은 어떻게 고쳐야 돼? 이거 발음이 뭐라고요? Actor. 그러면 당연히 에 소리 한글로 쓰면 이렇게 생겼고요. 저 에 소리의 영어 발음 기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습니까? He is an actor in Korea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루는 24시간이 있다라는 표현은 뭐의 응용편입니까? 저 앞에 보면 뭐 나왔더라? 일주일에 7일이 있다라는 표현의 네. 응용편이죠. 응? 뭐 그거 해도 되는데요. 그거 할 거예요? 저 위에 보면 일주일은 7일이다라는 표현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문제풀이 과정에서 일주일은 7일이다라는 거 한 적 있어? 없어? 한 적 있어요. 그럼 그거 응용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하루에 24시간이라는 표현은? 거기를 왜 봅니까? 어? 아. 그치 뭐 a week has 7 days의 응용편이죠? 그러면 이 표현은? How many? 네? 묻고 답하는 거 하는 거 아닌데요? 아. 일단 답부터 보자는 건데요? 아까 전에 they... 일 Day has 24를 영어로 할 줄 모르고 있죠 지금? 알아 몰라? 24. 그래서 24씨 웃기네. 이거 아니야? 어? 이거잖아. They had 24 times. 그치? 이건 무슨 뜻이 된다 그랬어? 24번이라 했어, 이건. Our. 이렇게? Two. They had 24 hours. 오케이. 그 다음에, 제시카는 영어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teacher 때문에 왔는데 만약에 그냥 선생님이 어 teacher지만 English 할 때 모음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맞았는데요. 얘는 어딘가 틀렸죠. 당연히 어데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럼 여기에 어가 들어갔으니까 내가 세 가지 이유 중 뭔지 물었겠죠. 이거 세 가지 이유 중에 뭐야? 3번. Everyday has. 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One week has 7 days. One day has 24 hours. 똑강아지야. 어? 원입니다. 이거 원. 1번 이유. 그 다음에 얘는 2번 이유고요. 네가 틀리지 않고 얘기했던.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필기할 거 필기하시고요.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a day have. 됐습니까? 하루는 하루간 몇 시간이라고 뭐라고 묻는다? How many hours does a day have? 됐습니까? 자, 그런데 말 잘했어. 자, 뭐가 있다 표현이죠. 어차피 뭐가 있다잖아 지금.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이거 이 표현은 잘 안 써요. 오히려 네가 얘기하려고 했던 그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그럼 그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뭐로 시작하는 거? There. Is. Twenty-four hours. 그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붙이면 되죠? 어디에? In one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큰일 났죠 이 문장은. 어우 이런 게 어딨어.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there is, there are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였습니까? 얘는 얘를 보고 부사라 그랬고 주어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그랬죠. There are. 어 무슨 there is day야. There is day는 there are day지.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그래서 중1 때 또는 중2 때 there is가 맞는지 there are가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셀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 녀석은 특이한 게 거기다 플러스 주어가 여기 없어요. 여기 보통은 얘 여기에 is를 할지 are를 해야 될지 여기를 쳐다보죠. 그쵸? 근데 얘는 여기를 봐야 돼. 얘 아무 뜻 없다 그랬잖아. 됐습니까? There are 24 hours in one day. 그럼 이거 가지고 막 응용할 수 있어. 1분은 몇 초니? 60초지? 그쵸? 그러면 there are 60 seconds in a minute.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한 1년은 몇 달이니? 12달이죠? 그러면 there are 12 months in a year. 이런 식으로 in an year 아니라는 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설명할 차례네요. 자 그래서 더를 앞에서 뭐라 그랬냐. 일단 더는 어떨 때 쓰는 걸 좋아한다? 또 크게 얘기했죠. 크게 네. 특별할 때 됐습니까? 특별할 때 더를 쓴다. 그러면 특별한 걸 이유가 몇 가지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아까 그거 됐습니까? 고요한 건 고유명사 앞에 더를 써야 된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더 구미, 더 코리아 이런 거 없어. 됐습니까? 고유명사 앞엔 어도 안 쓰고 더도 안 쓴다 그랬어요. 대신 특별 취급해주는 방법이 문장에 어디에 가든지 대문자 처리해주는 거였습니다. 됐습니까? 아까 그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너 알, 나 알. 이게 뭔 소리야? 이 얘기하면서 내가 너보고 갑자기 창문 열으라느니 문 열으라느니 이 얘기하겠죠. 저 제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네가 갑자기 선생님 저 아우 도저히 화장실 급해서 안 되겠어요 좀 갔다 올게요 그런데 네가 한참 동안 안 와. 그럼 내가 당연히 어디 가보겠다 저기 가겠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규진이는 집에 갔더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치. 됐습니까? 난 밖에서 똥 싸기 싫어 말하면서 그런 애들도 있잖아. 너 알 나 알 더라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게 이제 뭐 요걸 가지고 이제 예문을 보고 이제 설명. 이게 이제 아까 그거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두 문장 나오고 있죠. 아까 그거 동일체라고 합니다. 동일체, 동일체. 그 다음에 이게 노알 나알이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알고 있는 암묵적으로 굳이 뭔지 얘기 안 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 1인칭과 2인칭이 그냥 당연히 그거라고 생각하는 그거. 그러니까 사실은 얘하고 얘는 똑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는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알게 된 거고, 얘는 굳이 얘기 안 해도 알게 된 거고, 똑같은 이유로 덜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수식어가 명사를 꾸며줄 텐데, 이건 외울 대상이 아니에요. 자, 얘는 보겠습니다. The dog under the tree is white 하고 있는데요. 얘를 끊어 읽게 하라 그러면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겠죠. 안만 길어봤자 It is white 하는 거잖아. 그쵸? 이 문장 뜻이 어떤 뭐가 어떻다? 나무 아래에 있는 개가 흰색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 이 세상 모든 개가 흰색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애견 카페 갔어 내가. 놀러 왔는데 막 개가 많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내가 어떤 개를 보고 얘기하는 거냐면 뭐 개가 저쪽에서 뭐 물 마시고 있는 개도 있고 막 뛰어다니고 있는 개도 있는데 나무 밑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그 개가 흰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거기에 애견 카페에 있는 모든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수식어가 명사를 꾸며줄 때 뒤에서란 말이 있는데요. 뒤에서 그래. 뒤에서란 말 너무 좋겠다 그래. 예. 안녕하세요. 수업은 다 들었나요? 아직 다 못 들었어요? 그럼 일단 그 뭐야 저걸로 문제 풀고 1과 문제 잠깐만 이어가면 그래서 내가 특정한 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덜을 부신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유일한 것 얘기했죠. 유일한 것.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얘들은 몇 개만 외우면 돼. The moon, the earth, 그 다음에 the sun 이런 것도 the sea, the sky 됐습니까? 여기 중에 몰랐던 거 있으면 몇 개 써주세요. 됐습니까? The sky, 뭐 the sea 이런 식으로 씁니다. 선생님 바다 많잖아요. 됐습니까? 더를 그냥 습관처럼 붙여 쓰는 거야. In the sea, in the sea 안 하고요. In the sea, in the sky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뭐다? 말버릇처럼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일한 것 앞이라고 하는 건 조금 뭐 백, 좀 맞는 부분도 있는데 좀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the sun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기 때문에 더를 붙였다고 볼 수 있고 the earth 같은 경우에도 유일하기 때문에 하나, 더를 붙였습니다. 뭐 the sky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뭐 the moon 같은 경우에는 뭐 지구에는 뭐 달이 하나밖에 없지만 화성은 달 많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꼭 유일하기 때문에 더를 붙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달이 있었어요? 달 4개나 있는데? 타이탄도 있고 타이탄은 아, 참 목소리에 미안. 사기 칠라 그랬는데 포버스가 있죠. 포버스하고 뭐 몇 개 더 있는데 상식이 좀 있는 사람이네. 그렇습니까? 자, 말버릇처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기 이름 앞이라고만 했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 어떤 표현일 때 플러스 악기를 뭐 한다? 그렇죠. 연주한다라는 표현일 때예요. 라는 표현일 때. 나는 나는 뭐 이런 기타를 샀어요 이런 거 할 때는 I bought a guitar 쓴다 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여기에 세라가 피아노 연주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더를 붙이죠. Sarah plays the piano.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더는 특정한 것이나 명확한 것, 그래서 얘가 이제 특별한 것이란 말을 했을 때 포함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특별할 때 해놓고 세 번째 안 썼는데 세 번째는 뭐기 때문에 꾸밈을 요겁니다. 꾸밈을 받아서 이 세상 모든 개가 다 하얗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개? 나무 밑에 있는 그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붙으면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어떤 뭘 하는 느낌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개 중에 어떤 특정 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꾸미는 말이 붙으면 더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 외에 뭐 이런 거 몇 가지 더 있고요. 그래서 명사의 종류나 단복수에 관계없이 쓸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씩 더 북스 이게 틀렸다고 주장하는 애들이 있어. 이거는 이게 틀린 게 아니고 뭐가 틀린 거야? 북스가 틀린 거지. 이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더럽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 더럽한 뭐예요? 그 사랑 됐습니까? 추상명사 앞에도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셀 수 있, 그래서 더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는 조건이 뭐냐? 셀 수 있고 한 개인데 처음 얘기한다라는 좀 조건이 많죠? 그쵸? 근데 더는 셀 수 있고 없고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더하고 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하고 디.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건 더이얼까? 디이얼까? 알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여 라는 자음 소리가 있다고. 더 윈도우야? 디 윈도우야? 더 윈도우. 그쵸. 위 소리 이런 것도 다 자음이라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디 mp3야? 더 mp3야? 디. 디겠죠. mp3 할 때 에 소리는 모음이죠. 됐습니까? 더 마우스야? 디 마우스야? 더 마우스. 당연히 미음 소리는 자음이죠. 글자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뭐 규칙이다? 소리 규칙입니다. 됐습니까? 뭐 이건 M인데 왜 D고 뭐 on MP3 플레이어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어 마우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됐습니까? 글자 규칙이 아니고 소리 규칙이다. 오케이. 거기에 대한 뭐 간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언, 더 중에 골라서라. 그러면 여러분 풀 때 만약에 어, 언이면 얘를 쓰는 경우는 1, 2, 3 중에 뭔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몇 가지 중에서 1, 2, 3, 4, 5 중에 뭔지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하는 거라서 너알 나알이라서 그 다음에 어떤 꾸밈을 받아서 딴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손가락으로 뭔가 가리키는 느낌이라서 나무 밑에 있는 개처럼 그 다음에 뭐 더 선처럼 그 다음에 악기 연주한다는 표현이라서 골라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의 4번 보면 A의 4번 보면 끝에 mine 있는데 요걸 두 단어로 똑같은 표현은 뭐가 되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B에서는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라 쓰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B에 5번 보면 이번엔 뭐가 보이냐면 yours가 보이죠? 그쵸? 이것도 두 단어로 분리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해서 yours 이거 쓰는 겁니다. 반복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번 공기가 좋지 않고 온 세상 공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네요. 그 다음에 루시는 한 손을 좋아하는데 걔는 토마스야. 해가 동쪽에서 쓴다. 그 다음에 C의 2번 같은 경우에는요. C의 2번 같은 경우에 이거 하지 말까? 이건 제가 수업할 때 얘기할게요. 여기에 있는 요 두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를 하나로 바꿔 쓸 수 있죠. 간단한 한 개의 단어로. 그러니까 그거는 수업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왜 슬쩍 얘기해 놓냐? 이게 다음 챕터인 대명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때 살짝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하늘이 하필이면 하늘이 맑고요. 그 다음에 브라이언이 나를 위해서 하필이면 연주를 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 지금 이제 여기에 지금까지 13에서는 어나 언 쓰는 거 봤고요. 14에서는 더를 쓰고 써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어. 그럼 15는 뭘 것 같은지 우리 미리 한번 예상해볼까? 15는 뭘까? 보지 말고. 자, 13에서 어나 언 쓰는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14에서는 더 쓰는 거 얘기했는데 얘들 둘의 공통점은 둘 다 뭐라 그래? 관사죠. 그럼 13, 14에서 공통으로 다른 건 바로 뭐다? 관사를 쓰는 경우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럼 15에서는 뭐다?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짜잔.
됐습니까?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언이나 더를, 그러니까 분명히 명사야 지금. 명사 앞에 계속해서 그동안은 언이나 더를 쓰는 조건들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쓰면 안 된대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뭐 식사, 운동, 전기, 과모,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는다는데요. 나는 이 설명이 크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들 학생들한테 설명하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해야 될 걸 그냥 뭉뚱그려놨고, 제가 여러분들 나이에 이걸 딱 봤잖아? 이런 문법책에 이런 게 딱 써있는 거 보잖아? 짜증이 납니다. 왜 짜증이 나냐? 이걸 다 외우란 말이야?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아, 이건 뭐 식사, 이거 뭐, 이것도 뭐, 여기에 포함되는 단어도 많은데, 그걸 종류별로 네 가지로 나눠갖고 외우란 말인가? 이릅니다. 자,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누가 기억하는 거다? 입이 기억하는 문법이지. 결코 얘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하는 방법 중에서 쉬운 방법은 그냥 얘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얘를 응용한 표현 한번 볼까요? 영어 공부하다. Study English. 수학 공부하다. Study Math. English, Math, Korean, 한국어. 다 과목이지. 근데 결코 Study on English라든지 Study the English라고 안 해. 그냥 Study English, Study Math.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얘가 기억하는 거야. Study on English 하면 뭔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들도록 공부한 거야. Study English, Study Korean, Study Math.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거꾸로 얘를 모아, 여러 가지 얘들을 뭐 뭐를 공부한다는 표현 자꾸 해봐. Study English, Study Math.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규칙이? 이 규칙이 생겨나는 거죠. 어떤 과목을 공부한다는 얘기할 때. 그러니까 예로서 뭐 Study Math 같은 거, Study English 같은 거 해놓으면 되겠죠. 뭐 I like math 이러죠. 어, I like math 난 싫은데. Do you like math? No. 사람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닌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Do you like the math 라든지 Do you like a math 라고 안 하잖아. 그렇습니까? Do you like math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경기도 그냥 얘기하면 안 되고 운동 경기를 뭐 한다? 플레이 한다. 플레이랑 같이 붙어 있을 때 플레이 사커 이럴 때입니다. 됐습니까? 플레이 사커. 운동 경기를 한다 라는 표현일 때. 됐습니까? 뭐 태권 그리고 참 그 운동 경기를 한다라는 표현 중에서 플레이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둘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플레이를 쓰는 경기는 다 뭐 갖고 노는 거더라? 그렇죠. 공 갖고 노는 거야. 플레이 사커, 플레이 바스켓볼, 플레이 배드민턴. 선생님, 배드민턴은 공이 아니고 셔틀콕인데요. 그것도 볼로 봅니다. 플레이 테니스 이런 식으로. 반면에 태권도 같은 거 있죠? 요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두 태권도, 두 요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되는 공종목, 그 다음에 유도나 태권도 같은 거, 요가 같은 거 이런 것들입니다. 두 태권도, 두 유도. 됐습니까? 어쨌든 두 더 태권도 안 하고요. 두 더 요가 안 합니다. 두 요가. 플레이 사커. 각각 안 쓰는 이유가 조금씩 달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식사는, 그러니까 뭐, have lunch, have breakfast 이렇게 쓴단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그렇게 쓰는 이유는, 뭐, 아침 먹다, 점심 먹다, 저녁 먹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상회화에서 쓸 일이 너무너무 많아. 그때마다 이거, 어를 넣고, 더를 넣고 이러면, 짜증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자주 쓰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쓰는 거야. 자주 쓰기 때문에 귀찮아서. 그래서 단순히 점심 먹다 저녁 먹다 할 때는 안 써요. 그런데 맛있는 점심 먹다, 런치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넣었으면 예를 delicious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나는 점심 먹다는 그냥 I have lunch 이러면 돼. 근데 거기다 delicious를 넣으면 I have a delicious lunch라고 그때 넣어줘야 돼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뭔가 조금 뭐 넣어줬잖아. 그쵸? 그냥 점심 먹었냐? 아침 먹었냐? 점심 먹었다 아침 먹었다가 아니고 뭔가 좀 특별하고 원칙대로 해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때 어나 더를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통수단은 지금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사실은 교통수단만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가 전에 살펴본 표현 중에서 TV에 방영되는 이란 표현이 뭐였더라? TV에 나온 온 TV였지. 그쵸? 그때 TV는 이게 TV라 치고 이러면 뭐라 그랬어? On a TV나 on the TV라고 해야 된다 그랬지. 그쵸? 근데 그게 아니고 그때 TV에 나오는 방영되는 이란 뜻은 어떤 thing이 아니고 뭐다? 아이디어로서의 TV라고 그랬어. 됐습니까? 그럴 때 안 쓰는 거예요. 자, 그 말이 여기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요렇게 연결되는 건데요. 이건 좀 이따가 연결될게요. 자, 교통수단을 얘기하는 거 앞에 관사를 쓰지 않는다라고 익히면 곤란해요. 이거는 뭐를 쓸 때에 대한 얘기냐 하면 전치사 by를 쓸 때는 그래요. by를 쓸 때. by를 쓸 때는 그냥 버스 타고 할 때 by bus, by car, by airplane 이렇게 씁니다. by car 이렇게. 그런데 뭐 이거 다 설명하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들게요. 여기 by bus 있죠. 그러니까 they go to school. they가 go 한다. where to school. how. 그렇죠? 이 how에 대한 대답이죠. how do they go to school by bus. 근데 얘랑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요, 얘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on a bus가 되어줘야 돼. 이때는 버스 타고라는 표현이 by bus 되지만 on a bus. 자, 자동차라는 표현 by car 이지만 이거랑 같은 표현은 뭐다? in a car. 이때는 관사를 넣어줘야 돼요. by를 쓸 때만 교통수단 할 때. 그래서 너 같으면 by car 쓰겠냐? in a car 쓰겠냐? 그렇죠. 훨씬 편하죠. 근데 이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통수단을 by 전치사를 사용할 때만 관사를 안 쓰는 거예요. 밑에 것도 설명하고 예문도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거야. 그러니까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명사를이라고 하는 게 나아. 어떤 명사를. 그래서 어떤 것을, 그러니까 뭐였던 녀석을, 지금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떤 물건을 기능으로 사용할 때란 얘기란 말이 뭐냐면 thing을 뭐로 바꾼다? 아이디어로 바꾼다는 얘기야. 자러 가다라는 표현이 go to bed거든요. 그렇죠? 근데 go to bed 할 때 bed 침대란 뜻이고 분명히 thing 물체, 우리 집에 내가 만질 수 있는 물체고 셀 수 있고 어나 더를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쓰냐? 그때의 bed는 침대란 뜻이 아니고 잠이란 뜻으로, 침대하면 머릿속에 떠올리는 어떤 추상명사는 뭐다? 침대하면 떠오르는 추상명사가 뭐다? 잠이란 뜻으로 쓰인 거야. go to bed가 잠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으로 쓰인 거란 말이야. 더 이상 어떤 thing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됐습니까? 그래서 TV에 나오는 이 on TV가 되는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이제 after school. 그러니까 지금 이제 after school하고 뭐하고 비교할 거냐면 after a school하고 비교할 건데, 자, after school은 말 그대로 수업 끝난 뒤에 란 뜻이야. 수업 끝난 뒤에. 그러니까 학교를 학교 용도대로 쓴 다음에 이 뜻이거든요. 근데 after a school은 무슨 뜻이냐면 학교 뒤에야. 이거 학교 뒤에. 뭐 애들이 뭐 니네 학교에 그런 애들 있잖아. 왜요? 없어 이제 요즘은? 몰라요. 피해 다닙니까? 야, 학교 끝나고 학교 뒷산으로 와. 이럴 때 after the school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로 한 건 thing으로 취급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뭐 취급한다? 아이디어 취급하고 있으니까, 아이디어 취급하고 있으니까 어를 못 쓰는 겁니다.
그 밑에 go to bed 나오고요. 잠 속으로 들어간다. bed가 어떤 thing이 아니고 잠이라는 그런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go to the bed 뭐 이런 거 들어갔어. go to the bed라든지 go to a bed가 들어가. 그러면 그냥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학교 가려고 그랬는데 깜빡하고 침대 옆에다가 폰을 놔두고 왔어. 그럼 그때는 침대로 가야 될거 아니야. 그럴 때 go to the bed 이걸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go to bed는 분명히 자러 가는 거야. 근데 내가 뭐 휴대폰 잠깐 놔두고 갖고 챙겨 가려고 침대로 간다라고 하는데 I go to bed 이러면 자러 간다 이렇게 돼버려. 안 되겠지. 나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go to a school이라든지 go to the school은 그냥 말 그대로 어떤 물체에게 간다는 얘기인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볼 일이 있어서 학교 간다는 얘기인 거야. 뭐 친구들이랑 뭐 일요일 날뭐 학교 운동장에서 야구하고 이랬어. 그럴 때는 아이디어로서의 스쿨이 아니고 어떤 물체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I go to the school을 그때는 써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냐면, 학교 간다는 표현은 무조건 go to school 써야 된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학교에 뭐 하러 간다 이때? 공부하러 간다. 이때는 그때는 아이디어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go to church는 뭐 하러 간다? 예배하러 교회 간다는 얘기인 거야. 요즘 같은 시기에? 아십니까? 다른 볼일로 나는 사실은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고 라면이나 한끼 먹으려고 간다. 그럴 때는 go to a church라든지 go to the church가 들어가줘야 돼. 다른 목적으로 그 어떤 물체에게 간다는 뜻에는 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thing으로서 표현이냐, 아이디어로서의 표현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은 이게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 왜냐하면 얘들이 우리말 자체에 어나 언이나 더 자체가 없잖아. 그냥 서로의 그냥 어떤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뭐문 열어라 그러는데 그 별표 그문 열어라 이렇게 뭔가를 안 하잖아. 그렇죠? 그냥 우리는 그냥 문 열어라 그러면 당연히 좋을 거라고 얘기하고 뭐 그냥 똑같은 문인데 뭐 문은 뭐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뭐 집안에 있는 어떤 장치입니다. 그때는 그냥 일반적인 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때는 뭐 세모 문은 이런 얘기에 뭐 어떤 표시를 안 하잖아. 우리말 자체에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쓰는 사람처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좀더 추가 설명이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게 나오네요. We have a nice dinner.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 먹는다라는 표현일 때는 하루 중에도 쓸 일이 많아. We have dinner, we have lunch, we have breakfast. 근데 뭔가 좀 특별한 게 오면 관사를 써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A의 1, 2, 3, 4, 5, 6에서는 뭐를 살펴볼 거냐? 뭐가 틀린 거를 찾아보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we don't go to school on foot. They come back home by the taxi.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by the taxi 이 부분이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건지 됐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택시 타고 이 뜻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규현이가 좀더 공부한다면 이거를 같은 표현을 내가 알려준 적이 있었어. 우리 함께 저녁 식사하자. 그냥 기차를 타고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방문하고요. 김쌤이 음악 가르치고요. 하필이면 음악을 가르치네. 일요일마다 교회 간다. 교회 라면 먹으러 가나? 교회에서 끓여주는 라면 어릴 때 많이 먹었는데 맛있었는데. 근데 교회에서 라면을 끓여요? 보통 이제 뭐야 일요일 날 오전에 한 11시쯤 예배 끝나고 나면 점심 때잖아. 그럼 뭐 쉽게 대접할 수 있는 게 라면이잖아. 제가 예전 저기 풍우지역 이사 가기 전에 한누리 단지에 살때 맨날 학교 갈때그 교회 오라고 맛있는 거 준다고. 그 맛있는 게 라면이었어.
하필 주말에 남동생은 하필이면 농구를 하네. 에밀리는 방학 동안 늦게 잠자리에 든다. 너는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학교로 가니? 자, 여기에 B의 2번에서는 묻고 답하기 하나. 허 그랜드 패던츠라는 대답이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될지. 이거 예방접종 할까 말까? 한국을 방문하다라는 표현 어떡하지? Visit Korea. 근데 똑같은 표현을 go를 쓰면? Go to Korea. 됐습니까? 뭐는 뭐를 넣어야 되고 뭐는 뭐를 넣어주면 안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예방접종 소서 해야겠고요. 친구들이 방과 후에 야구를 한다. 하필이면 방과 후고 하필이면 야구를 하네.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닌 거지. 그녀는 자전거 타고 학교 간다. 하필이면 그녀가 자전거 타고 뭐하러 학교 갈까? 수업을 들으러. 그렇죠. 공부하러 가겠죠 뭐. 됐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표현들이 전부 다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돼? 아니 시제 물었어요. 현재 시제. 그렇죠. 팩트죠. 됐습니까? 누군가의 습관이죠. 습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포커스 16. 포커스 16에서는 There is, there are를 할 건데요. 얘는 어디서 소문 들어본 적 있죠? 소문 들어봤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1번 There is a boy in the classroom 하고 그 다음에 2번 I go there 비교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거기에가 맞지만 얘는 거기에가 아니다. 됐습니까? 뭐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re is, there are는 뭐가 있네. 뭐가 있네. 그리고 특징적인 게 주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계속 동사 앞에 주어가 있었는데 이 녀석이 주어이기 때문에 얘를 그동안은 여기에 앞에 있는 걸 안만 길어봤자 어쩌고저쩌고 이거 했는데. 됐습니까? 여기를 안만 길어봤자 해야 됩니다. he니까 he랑 어울리는 is가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be동 그동안 주어는 동사 앞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도 be동사 뒤에 주어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녀석이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일 때는 is고요. 그다음에 they나 we나 뭐 we일 경우는 잘 없고요. 보통 they입니다. they일 때는 are을 쓸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쉬워요. 됐습니까? 어디까지 쉽냐 하면 여기까지는 쉬워요. 있다란 표현은 긍정 부정은 있다라고 얘기할 때랑 부정은 없다라고 얘기할 때겠죠. There is a book on the desk. 보통 뒤에는 이렇게 끊을기를 표시하고 나면 여기 on the desk가 계속 반복되는데 on the desk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there is 다음에 주어가 온 다음에 보통 where나 또는 when에 대한 대답이 붙습니다. 선생님, when에 대한 대답도 붙을 수 있어요? 붙을 수 있지. 이렇게 하면 될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there is a이렇게 얼마든지 붙일 수 있죠. There is a concert here at 5. 끊을 그러면 누가다? concert. 그 다음에 어떤 질문? where. 그 다음에 어떤 질문? 그래서 어떤 질문? when. 그래서 5시에 여기서 콘서트가 있을 겁니다.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when도 붙을 수 있고, where도 붙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보통 보통 when, where 정도 옵니다. 이 뒤에는. 오케이. 그래서 없다는 there is no book, there aren't books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게 묻는 걸 생각하는 게좀 어려워 가더라고요. 됐습니까? is there, are there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있니?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학생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내가 영어를 진짜 더럽게 못하지만 외국인이 막 지나가면서 there is 하고 있어.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수 있다. 세 가지 정보는 알수 있어.
There is 라는 말 어디 갔어? 내 펜. 그래서 There is 를 듣는 순간 알 수 있는 세 가지 정보. 그 사람이 뭐라 하고 있고, 있다 하고 있고, 몇 개 있다 하고 있고, 한 개 또는 셀 수 없는 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언제 있다고 한다? 현재. 이건 알 수 있어.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there are 버전은 뭐만 바꿔 쓰면 됩니까? there 뭐가 뭐 외국 놈이 코 커다란 놈이 지나가서 there are 막 이러고 있어. there are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마찬가지 뭐라고 하고 있고, 있다 하고 있고, 여러 개가 있고, 언제 있다? 현재 여러 개가 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얘를 뭐로 바꿔 쓰고 싶으면 이렇게 바꿔서 뭐라 하고 싶다면 있었다 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 뭐 이런 거. 그런 표현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요게 요렇게 되면 얘는 따라서 뭐로 바뀌면 된다? There is의 과거요? There was. 됐습니까? There was 하면 있었다, 한 개 또는 셀 수 없는 거 과거에. 됐습니까? 그럼 얘는 과거에 여러 개가 있었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There were. 알겠습니까? There were 하면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 여러 개가 있었는데 뭔가 몰라도 안만 길어봐서 they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 됐습니까? 그러면 코큰 놈이 뭐락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다. 나한테 갑자기 오더니 뭐락해. Is there? 블라블라블라 이러고 있어.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있다? 뭔가 한계가 현재 있냐고 묻는 거겠죠. 뭔진 몰라도. 그러면 코큰 놈이 나한테 와서 뭐라 그러면 Are there? 블라블라. 그러면 이번엔 뭐라고 하고 있다? 현재 여러 개가 있니? 하고 묻는 거겠죠. 됐습니까? 여기 의문문은 is there, are there 합니다. is there, are there. 그래서 예문으로 학습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대화를 보고 있습니다. is there a book on the desk? 그쵸? a book은 안 만기려봤자 is이니까 are there 할 리는 없고요. is there a book? 책 있냐? on the desk? 자, 이거를 가끔씩 이거를 잘 모르는 애들이 있어. 대답을. 자, A에 is there a book on the desk 했어. 그랬더니 있으니까 뭐라 그래? Yes, there is. 이렇게 하면 생략된 거 얘기하라는 거죠. Yes, there is. book on the desk죠. 됐습니까? Yes,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없으면 뭐라 한다? No, there aren't. A book on the desk. 됐습니까? 잠, aren't라고 그랬나요, 내가? isn't. 됐습니까? 똑같은 거 여기 있네요. 됐습니까? 여기 똑같은 거 있고요. 당연한 거죠. Are there books on the desk? No, there are. Yes, there are books on the desk. No, there aren't books on the desk. 이 녀석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생략해버렸어요. 됐습니까? Is there a book on the desk? Yes, there is a book on the desk. Is there a book on the desk? No, there is not a book on the desk. Are there books on the desk? Yes, there are books on the desk. No, there aren't books on the desk. 그 다음에 이제 셀 수 없는 건 명사가 있다란 얘기죠. 그럼 이거는 뭐 따로 수업해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water, milk, sugar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셀 수 없는데 they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there are가 아니고 로 쓸 수밖에 없겠죠. There's water in the bottle. 병 속에 물이 있다.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is죠. is랑 어울리죠. 그래서 오케이. 저 A의 3번에 선생님이 어디다 형광펜 칠할 것 같지 않나요? Fishy, many fishy. 눈치챘네?
여기에 왜 형어 벤치를 해야 되는지 얘기해주세요. 네가 알지 내가 알겠냐. 그러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찹스틱이 뭐예요? 찹스틱. 간식이 찹스틱이다. 여기서 무슨 뭐 들어본 것 같은데 그쵸? 뭐뭐뭐 찹찹찹찹 먹는 소리인가? 문딩아 물음 찾아봐라. 됐습니까? 찹스틱도 모른다 주민이. 찹스틱인가? 찹스 입술이 말하는 찹스틱인가? 찹스틱 아니고요. 그다음에 B의 1번에는 어딘가 형광 펜치라고 묻는 말 만들어 달라고 할것 같지 않나요? B의 1번은 주 눈치 챘네요. 맞습니까? 이 대답이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으면 될까? 맞습니까? 그다음에 호텔은 음식점이 없고 여기 주변에 은행이 있나요? 묻고 있고 벽에 많은 그림들이 있고요. 놀이공원 있나요? 라고 물어보네요. 어뮤즈먼트 파크 나오네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나올 테니까 됐습니까? 얼른 얘 뜻을 알아주세요. 어뮤즈먼트 파크. 자, 여기에 더를 붙였을 수도 있지만 뭐 어나 언을 붙였을 수도 있죠. 그쵸? 셀 수 있는 명사니까 상황에 따라서. 됐습니까? 그러면 어예요? 언이에요? 언. 여기에 어뮤즈먼트 할 때 어 소리는 분명히 모음이죠. 그러니까 언 어뮤즈먼트 파크 해야 되겠죠. 상자 안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고 의자 아래에 책이 있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자네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문제풀이도 하시고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그리고 오늘 내가 조사해오기 숙제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줄 것 같아? 어? 60점 주겠어. 60점. 뭐 어버버버거리고 뭐 연필로 써서 못 알아보겠어요. 그렇습니다. 무고답하기도 빨리빨리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제일 내가 봤을 때 규현이란다. 규진이 자꾸 규현이라 그러지. 한참 걸릴 거야.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규진이 그 이게 공부할 때 이거 많이 해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리를 조금 여기에서 뭐 모니터로 할 거기 때문에 옮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